그다음에 뱀띠예요. 뱀띠는 이건 먼저 말을 해야 돼. 참 잔머리가 좋아요. 뱀띠들이 잔머리를 잘 쓰고 그리고 두뇌 회전이 대체적으로 빠르다. 두뇌 회전이 빨라요. 31세 보겠습니다. 올해 32세 내년. 내년 32세 뱀띠의 1월생. 추진력이 좋고 두뇌가 명석해서 거래가 잘 성사되는 해. 너무 좋다. 물론 이제 금전운이 좋아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해도 좋을 운. 3월생은 바로 앞에 작은 이득만 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며 시야를 넓혀야 한다. 소소한 곳에 매달리다 보면 다가온 행운을 못볼수 있는 그런 해라고는 전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재물보다 들어오는 재물이 작아요. 미흡해요. 그러니까 절약해야 될 시기. 허리띠 꽉 졸라내고 절약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생 분들, 현실에 만족하며 욕심을 내지 않고 성실히 인내심을 가진다면, 이분들은 스스로 금전 운이 따라 붙는다는 전개가 나와요. 남의 것이 커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남의 것이 커 보인다고 내가 이좀 소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좀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뿜뿜 뿜으면 금전은 금방 상승합니다, 이분들. 뱀띠 경자년 43세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해. 이렇게 제가 전개를 뽑았어요. 열심히 벌어도 새 나가고, 남는 게좀 없다. 이럴 때는 이동을 하든 직장을 옮겨도 그렇고, 내 터가 안 좋은가? 이사를 가도 그렇고, 이동수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을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돈 쓰는 거 줄이고, 그리고 지출되는 거잘 계획성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으실 수가 있는데, 2월생은 금전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건강에 최대한 유념하셔야 되고. 8월생은 가을부터 운세가 상승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제가 이렇게 점사를 나왔네요. 8월생들. 8월생은 운세가 상승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꽤 괜찮은 운이 들어왔어요. 노력한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이고 힘과 명예가 생길 운. 명예가 먼저 들어오면 이제 자연적으로 금전운도 들어오니까 명예운이 꽤 따르겠어요. 56세에 계시는 분들 내년에. 그리고 겸손함.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을 잃지 말으셔야 돼요. 이 겸손하지 않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면 모든 명예와 운, 금전은 이게 소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극과 극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9월생. 투자나 금전 거래는 웬만하면 운이 좋다 하더라도 투자나 금전 거래는 피하시는 게 좋고, 지키는 게 남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거를 실천을 하셔야 돼요. 지키는 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전반적으로 뱀띠 내년 운세는 뭐큰 굴곡은 없어요. 그냥 물론 이게 고전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생일월하고 그 일을 봐야 되니까. 근데 뱀띠 분들 대체적으로 나쁜 운은 아니라고 보여져요.